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ia. 자, 오늘 또 새롭게 하루 시작합니다. 10월 8일 월요일. 자, 이번 주에 또 내일 또 징검다리 연휴가 있죠. 그걸 징검다리를 해도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유럽, 아시아 다 급락을 했거든요. 자, 중국이 휴일로 쉬었는데, 자, 오늘 아마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개장해서 만약에 휘청거린다면 그 영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잠깐 체크해 보자면, 자, 야간장에 우리나라 마이너스 0.41% 추가 하락했거든요. 자, 미국, 유럽, 아시아 다 빠졌어요. 외국인이 1111개국으로 매도를 때렸거든요. 자, 콜옵션 마이너스 40%, 여기 위에는 50%, 그죠? 풋옵션은 플러스 40%, 뭐 60%, 70%, 100%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닥터K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은 현금 100%입니다. 자, 우리 채팅방 팀원들은 전부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안 던진 거 빼고는 닥터K가 얘기한 건 다 던졌으니까 닥터K 입장에서 다 던졌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 지수가 폭락이 오든 지수가 망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야,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제가 연민을 가지고 내지는 그런 마음 가진다고 주식시장이 내 돈 잃을 때 봐주는 거 없거든요. 냉정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작년에 그냥 장이 좋아서 쉽게 갔다면 절대로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우습게 알다가, 주식시장 우습게 알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부 안 하고 실렁실렁 대충 해도 되겠지. No!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말에 내지는 채팅방에 인원들 공부하겠다 약속도 했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공부한 사람 10명도 안 돼요. 나머지 50명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바빠요? 공부 안 하시고 돈 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공부 안 하고 돈 못 벌어요. 자, 그래서,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0.68% 하락, 20일을 막 터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깨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좀 시작될 수 있다 생각하고, 나스닥은 벌써 본격적으로 조정 시작됐습니다. 여기 그래도 탄탄하게 지키던 60일선을 그냥 깨버렸거든요. 그것도 다이렉트로 깼어요. 마이너스 1.16% 하락. 자, 여기 다행히 120일 지키고 있습니다만, 반등해도 밀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이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넥라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추세 있죠? 여기 깨지면 곤란해진 선을 깨버렸습니다. 다이렉트로. 자, 여기 보이시죠?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2.32%. 자, 전저점 인근까지 빠졌어요. 이게 밑으로 깨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큰 하락은 없었던 걸로 같은데, 그죠? 마이너스 0.8 하락 크대, 그죠? 전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대만 폭락입니다. 폭락 밑으로 착살났죠. 마이너스 1.88. 자, 그래서 중국 오늘 개장하게 되면 상당히 데미지 있을 것 같다,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한번 들어가 보죠. 동시효과 하이닉스 2.84%. 뭐 당연히, 자, 반도체 지수하고 많이 연동이 되니까 하이닉스 안 던졌으면 큰일 났죠. 세율 있냐? 세율 던지라 했을 때 잘 던졌다. 이거하고 카페 24하고 안 던졌으면 작살났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보지만, 여러분들 자기 산 가격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여기서 샀거든요. 세율이 완전 초보인데 이 사면 되겠습니까? 하락 추세인데 이제는 안 사겠지. 저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 여기서인가? 던지라 그랬어. 안 던졌으면 작살났어요. 카페 24도 던지라 그랬거든요. 언제? 제가 잘했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던지라 그러잖아요. 언제 던지라는 줄 아세요?
연을 던지라 그랬어요. 왜? 그냥 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여기 꺾였기 때문에 올라가 봤자예요. 그래서 던져라 했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빠진 줄 아십니까? 끝장났어요, 끝장나. 20% 정도 넘게 빠진 걸로 압니다, 대충. 여러분들, 본인 가지고 있는 종목들 들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빠졌으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이런 거, 여기 인근에서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 던져야지. 안 던지는 거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위험합니다.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위험해요,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도. 셀트리온 그나마 다행이죠. 자, 어저께 뭐, 개인적으로 좀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뭐, 설득력 있는 이야기도 뭐 하더라마는, 무슨 이야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패듯이 패놨는데, 셀트리온하고 밑에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위, 4위인데, 같이 패버리면 주가 폭락 나오니까 국민연금에서 좀 방어하려고 얘들은 안 패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한다 하더라고요. 뭐딴 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추세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추세가 괜찮잖아요. 그거하고 추세, 제가 강조하는 게 추세가 지지야 저항인데, 여기 지지돼야 되는데 깨버리고 추세 완전 다 깨버렸잖아. 이제 여기 깨지면 작살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 본인이 산 가격하고는 아무런 주가하고는 연관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주식 손해보고 있다가 안 팔면 안 된다고요. 아침부터 좀 강하게 이야기하죠.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식 손해보고 있다가 안 팔면 올라갈 것 같아요? 시장 끝장날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신 분들 많네요.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고요. 아침부터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어저께 갔었죠. 네 번째. 자, 그래서 영변 핵폐기 종전선언 진전되고 있다 이런 시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겨야 되니까 11월 정도에 저는 아주 뭐딱 터뜨릴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발 빠른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가고 난 이후에, 방문 이후에 한국 와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내용을 또 서로 나눴다 그러고요. 오늘 또 베이징으로 넘어간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비핵화,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위해서 미국 다방면으로 서로 북한과 조율 중으로 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지금 주가가 많이 처져가 있는 이유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도 있습니다만 자체 내 문제도 있다는 뉴스를 오늘 봤습니다. 자, 중국이 최근에 사유기업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한다. 자, 등소평이 40년 전에 개혁 개방을 시사하고 난 이후에 개인 사유재산을 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G2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실제 민간 기업들이 3분의 2 정도를 중국 경제 책임지고 있고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현재 영구 집권을 하면서부터 공산당이 자꾸 이거 개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알리바바나 그런 온라인 상거래 이런 부분에도 많이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게임 개발이라든지 IT 이런 데 많이 개입을 하고, 또 최근에 보따리상 규제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외환보다는 내란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어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아주 큰 제국들이 무너질 때는 외침보다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몰락해서 중국몽, 시진핑이 꿈을 꾸는 중국몽이 아니라 중국망 아니냐, 그런 오늘 뼈있는 사설을 봤습니다. 자, 중국 빨리 반등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반등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채팅방 인원들 오늘 중국 개장하는지 여부 한번 좀 체크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개장한다 이렇게 좀 남겨 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검색을 하십시오. 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많이 접속하셨네요. 와, 57.
점점점점 접속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닥터 K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정말 파워풀한 커뮤니티, 주식 커뮤니티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힘도 대드리고 희망도 드리고 할 수 있다,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시너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댓글. Everybody, good morning. 자, 좋은 아침입니다. 전부 다. 그죠? 그래요. 최근에 이름 자주 보이는 분 계시네요. 김영주님, 강경원님, 반갑고요. 공부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오면 뭐 엮으려고 돈 달라 해가지고 뭐 VIP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같이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분 거의 다가 지금 채팅방 인원입니다. 60분 다 돼갑니다. 제가 비약적으로 채워나가면서 안에서 처지는 분들 내보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공부 안하고 공부해라 했는데 니는 떠들던가 나는 안한다 하는 분들 다 내보낼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 계신 열정적인 분들 다 더 모집해서 채우면 그 뿐입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 하면 핸드폰으로 보실 때는 실시간 채팅 되어 있는 거 이거 꼽혀 하고 밑으로 거기에서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녹방 볼 때는 핸드폰을 만약에 보신다면 세로로 보신다 가정했을 때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다른 동영상 안내 있는데 그걸 위로 쭉쭉쭉쭉쭉 올리면 밑에 댓글이 달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부하셨으면 반드시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댓글 남기시고 공부하신 모습 보여주시면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모습 안 보여드리면 초대 안 합니다. 다른 분들은 현재 계신 분들은 공부 안 하면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공부 안 하면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더 채우겠습니다. 나머지 인원으로. 공부 안 하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같이 있으면 물 흐려요. 그런 사람이. 남들 잘 보는데 혼자 깨지고 두들두들 대고 그러면 물 흐린다고요. 공부 안 해서. 본인이 안 해서. 본인이 공부 안 해서 깨지 놓고 두들두들 타단다고요. 그래서 내보낼 겁니다. 공부 안 하면. 자, IT 전기전자 하락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 삼성전자 하나 버티고 나머지 이게 낙폭이 세지면 상당히 좀 오늘 보니까 상당히 하락 출발 예상되죠. 그죠? 조선도 하락, 건설도 하락, 철강도 하락, 자동차도 하락, 증권도 하락. 바이오 뭐 이거 약간 붙들어 놓은 거 이거 뭐 내려가는 건 일도 아닌 거고. 화학, 2차전지 하락, 남북 경협 하락, 보험주 약간 붙들어 놨고. 금리 인상 된다든지 하면 뭐 이쪽이 좀 졸라나? 은행. 여기 은행 계통 조금 낮고 나머지는 그냥 별로네요. 그죠? 별로입니다. 하락 거의 확실시 합니다. 근데 아무 부담이 없네요. 왜요? 현금 확보 다 했거든요. 제 이야기 듣고 현금 확보 다 한 분들은 아주 마음 편할 거예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시장 2%가 빠지든 3%가 빠지든 조금 연민은 있겠지. 아유, 깨지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방송 제대로 듣고 참여 잘 하시고 많이 참고하셨으면 깨질 일 없겠죠? 잘 안 틀립니다. 시장 분석이. 그래서 여기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진짜 2225 여기가 지켜야 되는데 밑으로 퉁 깨져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나 옵션 만기일 정도 내일 또 쉬기 때문에 오늘 거의 뭐 빠지는 거 확실한 것 같고 수요일 목요일쯤에 진정세를 만약에 가져온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안 덤빌 겁니다. 웬만하면. 아니면 밑으로 풋옵션 확 준항 줬던 거 그거 확 조지면서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목요일 이후 정도로 한번 타이밍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뭐 이야기 했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급 상승해서 지금 떴지 않습니까? 7일 올랐어요. 자, 지금 며칠째 조정받고 있는가 하면 5일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틀 더 조정받아도
동기간 법칙에는 되거든요. 그러면 자 오늘 그 다음에 수요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일 즈음이나 그 다음날 정도는 한번 접근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근데 만기일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이번 주는 좀 관망하겠다. 밑으로 세게 깨지면 세게 깨질수록 리바운드는 세게 나옵니다. 테니스 공을 바닥에 팡 튕기는데 설정 넣는 거하고 세게 팍 때린 거하고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 물리학적인 법칙이 주식에도 다 포함됩니다. 적용됩니다. 중국 개정 여부 좀 알려달라니까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개정? 중국 개정하면 이렇게 나올라나? 중국 휴장을 치는 게 낫겠다. 2시간 전. 중국 국경절 연휴 끝나자마자 블랙먼데이 올까? 오늘 하늘 모양입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 동안 홍콩 증시 4.4% 하락. 그죠? 플러스 날 리가 만무해요. 만무합니다. 자, 중국 깨지면 우리가 멀쩡할 것 같아요. 작살나요. 작살납니다. 자, 동시효과 삼성전자 필두란 IT 급락 예고되어 있고요. 뭐 1.5%로 급락이라 하기까지는 그렇는데 시작해가 어디까지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야, 조선주가 좀 세요. 확실히 아직도 셉니다. 이걸 잘 보시라니까. 자, 이렇게 폭락장에 잘 버티는 거 위주로 저는 접근하겠다고 여기 위에 딱 포진을 시켜놨습니다. 여기 있는 순번대로 좋은 순서대로 들어갈 겁니다. 무슨 말? 핵심 종목 여기 딱 있죠? 여기 있는 좋은 순서대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종목이 30개인가 20몇 개가 되는데 여러분들 뭐 개별주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사면 어떨까 이야기도 하시는데 여기 있는 거 다 사고 난다면 저는 그거 샀으면 좋겠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에이, 이거 뭐 1% 2%가 언제 먹어? 그러면 1% 2%밖에 안 깨져요. 개별주 10% 막 날라댕기죠. 깨질 때 몇 프로 깨지는 줄 아십니까? 15% 20% 막 깨진다고요. 저는 안정성을 더 추가하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급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많이 버는 것보다는 깨지는 거를 조금 깨지는데 안전한 기업 국내 업종 내에서 1등인 종목만 하셔라.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특히나 직장인일 경우, 특히나 전업이 아닐 경우, 딱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못 볼 것 같으면 개별 잡주하다가는 당하기가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장 시작했습니다. 자, IT 약하고요. 자, 붉은 거 잘 안 보입니다. 붉은 거 은행 이거 뭐 까질 것 같고, 자 조선 LG 유플러 확 유플러스 확실히 강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은행 약간 강하고 나머지 다 풀었네요. 세율 아까 내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에어스카이 하이닉스하고 카페 24 안 던졌으면 작살났다. 버는 것만 버는 게 아니라 안 까지게 도와준 것도 번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돈 안 까지게 한 것도 벌어준 거나 똑같다고요. 자,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낙폭 안심합니다. 자, 0.37
하락 중이고요. 코스피. 자, 코스닥은 0.09 하락 중입니다. 자, 중국장 시작해가지고 중요해요. 중국장이. 자, 메모에 남긴데 어디로 갔지? 여기 있네. 10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10시 반 조심하십시오. 자, 10시 반 정도에 얼마나 낙폭이 있는지 중국이 확 깨짐으로 해가지고 오전장 한 12시까지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뭐 조심할 것도 없지만 혹시나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컨트롤 잘해야 돼요. 지금 잘못하다 큰 폭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올라갈 폭보다는 깨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참고를 하십시오. 벌써 저번주부터 던져야 된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참고 잘하고 던지고 나온 사람은 피해 없어요. 근데 중국 개장하고 막 추가로 빠지고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잠깐 반등한다고 사고하지 마세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이번주 그냥 지켜본다. 마음 편하게 올라가든 말든 이번주 지켜본다. 안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지켜본다. 그 기조 유지하십시오. 알겠다. 추석 체크를 포함해서 1번 눌러보십시오. 1번 눌러. 예이야. 이거 잘 피해내야 돼요. 자, 지금 강세 업종이 조선입니다. 건설도 비교적 강세. 조선 건설 메리트 있다는 거죠. 통신도 아마 강세일 것 같은데 통신 어디 갔지? 통신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요걸 위로 올리고 싶은데 됐어요. 뭐 나중에 올리죠. 남북경협 여기 있으니까 일로 올리면 되겠네. 됐습니다. 그냥 냅둘게요. 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 65 매도, 코스닥 27억 30억 가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 한번 해볼까요? SDI, 신라젠, 포스코,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LG 생활건강, 필룩스, GS건설, 유플러스 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상위 삼성전자, 삼성전기, LG화학, LG전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베이시스 0.82%, 82포인트입니다. 자, 환율이 빨리 안정세를 찾아야 돼요. 위로 상단 치고 가면 진짜 골치 아파요. 자, 단기 박스권인데 여기 밑으로 쳐져야 좋아요. 근데 3일 4일 만에 급등했습니다. 안 좋아요. 환율 오르면 우리나라에 안 좋습니다. 자, 선물 기관 외국인이 잡아주면서 추가 하락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기준 말씀드리죠. 여기 전일 저점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 안 깨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교적 지금 멈춰 있는데 또 이유도 있어요. 풋 자꾸 들어오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풋 지금 계속 개인이 사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도 좀 있습니다만, 자, 이것이 풋이 자꾸 뭐 70억 80억 100억씩 가는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생겨요. 나중에 한 이틀 그렇게 생기잖아요.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게 바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풋옵션 100억 또 100억 막 사는 날이 어느 날 나와요. 막 밑으로 맞춰지고 이러면 그때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팁입니다. 또 자,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가지 않는다. 아, 빠지지 않는다. 그죠? 그게 해당된 세부 팁입니다. 어느 날 개인이 100억씩 막 80억씩 연속으로 사는 날 나옵니다. 아, 바닥 찍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게요. 편안합니다. 근데 솔직히 안 편해요. 왜 안 편하냐? 고통받고 있어서 사람들 생각이 나요.
오지랖이 넓습니까? 그 생각나요, 솔직히. 돈 잃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솔직히. 셀트리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번트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채방에 많이 갖고 계시잖아. 일단 볼게요. 사라는 게 아니라 여기만 지키면 큰 문제 없어. 28만원. 어저께 사실 사라고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펴놨는데 사라 말을 못하겠어, 솔직히.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 빠졌잖아, 지금 현재. 사봤자예요, 솔직히. 사봤자 못 가거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라 소리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양봉으로 예쁘게 막 해놓잖아요, 그죠? 셀트린 삼행제 빠집니다. 못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더 처지죠? 큰일 났어요, 솔직히. 셀트린 헬스케어. 이거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81,000원 못 지키면 작살나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지는데 예상해보기로는 급등보다는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예상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시장 물타기 개인이 했거든. 아십니까? 보시죠. 코스닥 누가 많이 샀는가, 코스피 누가 많이 샀는가 보죠. 개인이 주구장창 샀어. 코스닥 볼까요? 개인이 많이 샀네. 던진 거는 60억, 산 거는 몇천억이네. 야, 비속어 쓸게요. 뒤질라 환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빠지는 거 개인 다 샀어.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물타기, 신용, 미수풀빵. 야, 한 번만 반등하면 된다. 한 3%만 반등하면 돼. 3% 반등 잘 나오잖아요. 에라 뻥이다 하면서 밑으로 작살내면 끝장나요. 그냥 반대매매 나옵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개인들 아작나가지고 반대매매 나오고 막 폭락 나오고 밑으로 푹 빠지는 거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면 물량이 다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싹 들어올 때 잘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말 너무 냉정하죠. 어쩔 수 없어요. 총만 안 들었지 전쟁입니다. 아침에 닥터K 그거 들리십니까? 총소리 한번 더 들려드릴게. 실감나게 총소리. 총소리 장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일부러. 총만 안 들었지 나 죽이려고 오는 시장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포장을 예쁘게 해서 그렇지. 아, 여러분들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 해야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최고의 재테크 수단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기야. 그거는 준비된 사람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는 이야기라니까. 준비 개뿔도 안 하고 하면 그 돈 잃기 딱 좋은 겁니다. 주식 아시겠습니까? 주식을 몇천만원 거래 하는데 제 주변에도 있어요. 공부 좀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양봉원봉도 모르고 3천만원 투자합니다. 그리고 2억 8천 깨져 있어요. 그렇게 공부 좀 하라 해도 맨날 술 먹고 다녀요. 친구 만나러 다녀요. 그거는 친구 만난 건 좋지. 주식 안 할 때 만나고 다녀야지. 돈을 2억 8천 깨져 있으면서 술이 넘어가는가? 그 친구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워서. 공부 개불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돈 벌어요? 그럼 280만원만 했어야지. 그리고 친구 만나 술도 마시고 즐기고 해야지. 2억 8천 누가 해랬습니까? 공부 1도 안 하고 돈 벌 것 같아요. 돈 벌었거든 옛날에. 이야 죽인다 하면서 뭐 샀는데 차 바꿔야 되겠다. 급락장 오니까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방송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참, 그렇게 방송도 좀 들으라 해도 안 들어요. 이제는 채팅방 좀 가입해도 내가 좀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좋은 기운이 없기 때문에. 나쁜 기운으로 들으면 안 좋아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기 포트폴리오 개박살 나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와가지고 어두운 마음으로 채팅방 들어온 분위기 조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알고는 싫어요, 솔직히. 다음에 정리하고 마음의 자세가 딱 되고 공부한다는 모습이 보이면 몰라. 저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여러분 오시라 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산다고 반등하는 게 아니라 풋옵션 지금 10억 산다고 당장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대량 거래가 자꾸 풋으로 들어오면 지금 이날인가 28억인가 이날이 50몇억인가 그랬거든. 내 기억으로 미쳤다 그랬어. 70몇억인가 하여튼간에 방송 들었던 사람들 아시잖아요. 막판에 손 들어서 그렇지 이날인가 그럴 거야 아마. 야 미쳤다면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느 날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야 풋옵션 80억 들어오네 미쳤네 미쳤어 하면서 그 다음날도 또 100억 이렇게 한 날이 있을 거라고요. 맨날 체크하니까 그때가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날이 온다고요. 어느 순간 마음이 들어 많이 처질 것 같고 이러면 그러면 그때가 거의 바닥권 근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목이 별로 안 좋네요. 아. 자,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 야, 78분? 야, 점점 늘고 있어요. 도움 될 거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해준 사람 왔거든요. 헛소리나 삑삑하지. 뭐 종목 발굴기 하나 캐놓고 오늘 뭐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것 같습니까? 사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 안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종목 탐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일 뭐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나오면 사고 뭐 급등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라고요. 쉽게 말하면 벼락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잠깐 몇 번 먹을 수 있겠죠. 깨질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기준이 안 쓰면 깨질 확률 훨씬 높습니다. 내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일일이 공부하면서 이건 올라갈까 내려갈까 돌려보면서 공부했을 때 그 실력이 느는 거지. 왜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하락 추세를 돌파했어요. 이렇게 건설주는 이게 훨씬 좋다 그랬어요. 저는 현대건설보다 노리고만 했었어요. 딱 지지받죠. 사. 그 다음날 왜 20일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눌림목 줬잖아요. 적당히 시간 매치 됐어요. 보이죠? 시간 매치. 그리고 적당한 폭만큼 조정받았어요. 20일 지지받고 있습니다. 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날라가요. 바로. 사자마자 6% 먹었어요. 이런 이유를 알고 사야지. 왜 사는지. 아... 추세 돌파해냈고 우상향해라 하더라. 닥터케인 무조건 우상향해라 하더라. 이렇게 처지는 구간에 하면 안 좋다더라.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급등 이렇게 뜨고 나면 손가락 빨고 있는다더라. 저 정확하게 이거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 떴기 때문에 못 따라갔다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슬쩍 묻어가도 되는데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모든 방송이 다 녹화다 다 돼 있습니다. 그 인근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했어요. 전부 다. 이런 포인트 매수매도 포인트 잡아나가는 게 진정한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그냥 종목 발굴하는 그거 돌려가지고 실력 절대 안 늘어요. 야 갑자기 전기전자가 확 돌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도 확 돌았으네요. 오늘 좀 수도 하나요? 자 그러나 안심할 때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지 마세요. 오늘 사지 마세요. 중국 개장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이 막 2% 3%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빠져요. 10시 반에 중국 개장한다 했습니다. 오늘 관망. 내일 휴일이에요. 오늘 관망. 알았다. 7번. 올라가는 거 손가락 나가고 싶어도 참아. 7번 관망. 잘못 달라들면 소탐 대실 찔끔 먹고 개작살납니다. 자, 지금 시청하신 분은 75명. 좋아요는 23개밖에 안 되네요. 방송 별로입니까? 좋다면 좋아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핸드폰 세로로 보고 있다면,
꼽표 표시 있을 겁니다. 중간 정도에 채팅 잠깐 꼽표하고 좋아요 누른 난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다시 실시간 채팅 들어오면 좋아요 누를 수 있어요. 몰라서 못 눌렀다 눌러주십시오. 좋으면 태양 nice meet you, nice meet you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 그 영어 표현 잘못했다더라. 굿모닝 태양, 공부 안 할 거야? 별로 잘하고 싶지 않냐? 공부 댓글 안 보이더라. 그러면 말 안 해줘. 알겠냐? 노력 안 하는 사람 싫어한다. 알아서 해, 알아서. 내가 답답할 건 없으니까. 너 좀 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라고. 네가 바다닥 끓이는 거 좀 하는 것 같아.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지우하고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딱 그것까지는 이야기해 줄게. 매매만. 나머지 빼고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지우와 못 따라오는 거고 그냥 매매 사고 팔고는 네가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딱 하는 거 보니까 잽싸게 잘 따라 들어가더라고. 그거 잘 못하는 거거든. 아주 무모하든지 아니면 아주 발빠르게 하든지 둘 중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든지 그 셋 중에 하나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이 안 나가 그냥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아주 발빠르게 들어갔다 빠져놓을 자신이 있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무모하든지 그 셋 중에 하나야.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열심히 해라. 무모 그래 그게 맞을 거야. 아마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까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서. 모르면 대담한 거야 원래. 뭣도 모르면 대담한 거야 원래. 까는 건 아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다. 공부 안 하면 절대 돈 못 번다. 박살난다. 벌어놓은 거 한 번에 그냥 아작나. 꼭대기 자꾸 쫓아가지 마라. 너 신라젠 이런 것도 쫓아다녔지. 다행히 잘 팔아먹고 나와서 그렇지. 안 팔았으면 개 작살났어 벌써. 20몇 프로 그냥 빠졌다. 꼭대기 쫓아가지 마 앞으로. 이마트 같은 건 용서할게. 이런 거는 할만했어. 그러니까 근데 뭐 크게 많이 가고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거는 상관없어. 바닥권이고 돌파하는 건데 요날 딱 따라갔잖아. 요런 건 상관없어. 근데 요런 거 다음부터 따라가면 혼난다. 알겠다. 1번 요런 거 따라댕기면 혼난다고. 작살난다 바로. 니 잠깐 샀다가 갑자기 배 아파가 화장실 갔는데 그 다음에 팍 빠져있고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작살나는 거 천지야. 내 우리 친구 아까 말했던 그 친구 내가 옛날에 한빛소프트 상가 가고 있었어. 그런데 회사 놀러 왔다. 야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나 발은 안 떨어지고 일단 갔다 왔다 바로 상가 풀렸어. 7% 플러스. 그럼 팔아 냈으면 되는데 상가 눈 쳐다보고 난 다음에 7%로 가면 그때 15%인데 팔 수 있을 것 같아? 못 팔아? 결국 한가 며칠 있다가 한가 맞고 팔았어. 태양아 알겠냐? 꼭대기에서 자꾸 산 벌어다니면 안 돼. 조져. 손 안 나간다니까 나중에. 먹고 있던 거 토해내면.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먹고 있다가 토해내면 못 팔아요. 그런 게 셀트리온하고 비슷하다니까. 셀트리온 39만원 갔는데 못 던진다니까 31만원에서. 와 여기서 예를 들면 평가액이 몇 억이었는데 이건 지금 몇 억을 까먹었네. 못 던진다니까. 못 던져? 올라가겠지. 좋은 뉴스만 본다고. 좋은 뉴스만. 야 월드컵까지 기다리면 100만원 간다는데 기다리지 뭐 뽕이다. 뽕.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20몇만원 오는데 심장 쫄깃쫄깃 안 했습니까? 39만원 다 패스했던 분들, 여기 다 패스했던 분들 20몇만원이니까 쫄깃쫄깃 안 했냐고요. 왜 그럽니까? 중장기는 무조건 들고 와도 된답니까? No. 더 이상 길게 안 합니다. 뭐 댓글을 달든 밑에 손가락 꼽든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당신들 돈 지켜주고 싶어서. 여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해도 반응 안 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좀 지켜주고 싶어서. 뭐 한다고 빠지는 거 지켜보냐고.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넣지.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 잠깐 반등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보이십니까? 30분 봉 잠깐 수도반다고 달라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소탐대 시리고 잘못하면 아작나요. 아직까지 5분 봉에서도 상방량 못 돌려냈어요. 아직까지 매수 타임이 아닌 겁니다. 야 여기 밑에 바닥 찍었는데
발바닥 밑에 무좀에서 나오는 진물을 짜고 싶습니까? 하, 더러워. 아.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머리에 팍팍 남는다니까요. 발바닥 밑에 있는 무좀 진물 짜가지고 먹고 싶냐고요. No! 잘못하다가 발바닥 무좀에 진물 때문에 입에 부스름 나요. 다 돌려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돌려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들어가라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먹는 것도 머리 위에 난 여드름까지, 머리 최고 꼭대기에 있는 여드름까지 짜먹고 싶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줍시다. 어깨 정도에 곧 좀 확인하고 내줍시다.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더럽죠? 잘 안 까먹겠죠? 푼 늘어나요? 18억으로. 그리고 선물 매도 들어왔습니다. 잠깐 반등한 거 이거 페이크일 수 있어. 밑으로 추가로 조지기 위한. 이거 약간 뻘거스름 보이면, 야, 오늘 시장 그래 급락이야, 이제 양봉선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애들 없을 것 같아요? 손이 건질건질해 미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여차하면 밑으로 아장납니다. 오늘 요 모양 만들어도 안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요 모양 유지해도, 야, 빨간 거 유지해도 안 산다고요. 내일 작살낼 수도 있다니까. 밑으로 급락이 많아요. 급락이 적어도 여기까지 반등하고 밀리고 다시 양봉 쓸 때 그때 들어가도 위험해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관망해야 돼. 완전 아작이 났거든요. 여기 중요한 선이 아작이 났다고요. 여기 무슨 라인? 넥 라인 모가지가 따였어요. 여기 올라가면 올라간다? 너 튕겨 내려와요. 그럼 니는 왜 딱 돈 들고 기다린다 하는데, 급락했을 때 한번 튕겨 올라간 건 먹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돈 챙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붕대가 올라가면 몇 프로라도 딱 먹고 또 챙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부 현금 확보 딱 이렇게 할 거예요. 한 세 종목 딱 들어가가지고 잽싸게 먹고 처진다 싶으면 딱 빠져놓을 겁니다. 그거 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미련 부리고 들고 있었으면 아작났어요. 못 챙기고 아작났다고. 근데 이거 강하죠? 여기 있는 거 뭐 7%짜리 없죠? 그래서 이거 노리겠다고요. 폭락장인데도 이렇게 강하잖아요. 이런 걸 노려야 된다니까요.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푹 빠져 있는 거. 야, 올라간 거 이거 많이 올라가겠지. No! No라니까? 푹 빠진 거 사는 게 아니라 잘 버티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알겠다. 7번 눌러보세요. 자, 푹 빠진 거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라고. 진이었어요. 진아.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라고. 푹 빠져가지고 싼 거 같지? No! 더 빠진다고. 아장 난다고. 다 팔았지? 잘했어. 팔아야 돼.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의 일반인들의 심리라고요. 왜? 연락에 빠졌거든. 연락에 빠졌으니까, 야, 싸 보이잖아요. 여기 가격이 보이잖아. 135만 원이었는데, 우와, 15만 원 빠졌네? 10% 넘게 빠졌잖아. 좋아 보이죠? No! 더 빠진다니까 더 빠져요. 추세 다 깨지고 여기서 왜 사? 안 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는 실수를 이렇게 한다고요. 많이 빠져 보이니까 좋아 보여서. 어떻게? 셀트리 언제 살까요? 물어본다고요. 언제? 다 던져도 시원찮아야 되는 여기서 물어본다고. 여기. 자, 왜? 언제? 여기. 10% 빠졌거든. 정확하게 기억해요. 방송 다 했어요. 왜? 37만원 하던 게 31만원 하니까 싸 보이잖아. 6만원이 싸 보이잖아요. 우와, 살까요? No! No! 더 빠진다고요, 더.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기 좋은 가장 큰 실수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했다, 안 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딱 손대보세요. 야, 20%나 싸네? 왜? 여기 꼭대기 기준으로. 그죠? 야, 한번 사볼까? 그래서 개 물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파는 시그널인데, 파는 시그널인지도 모르고 오를 만큼 오르고 5분봉을, 그러니까 1봉에 5일선을 깨는 장대 음봉. 무슨 시그널? Mat to the dough. 주식상 초보 탈출 팁 3. 파는 시그널인데 살까요? No. 그러니까 개 작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깨지면 25만원 온다 그럽니다. 올라간다고 사? No. 주식상 초보 탈출 팁 6. 엘리어트 파동 5파 완성되고 난 다음에, 자, 하락 1파 A,
완성되고 난 다음에 반등한다고 사지 마라. 왜? 고점 부위거든. 파동이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처지면 작살난다. 여기 깨지면 25만원 온다 그럽니다. 25만원 왔어요. 그리고 30만원 간거 보여드린다 그랬어요. 요 부위에 가가지고 지켜보세요. 여기 가가지고 방송 찾아보세요. 자, 여기 2월 한 5-6일 가가지고 찾아보시라니까. 방송 다 있다니까. 야, 이거 깨지면 작살납니다 하면서 이야기했고, 25만원 보입니다 그래요. 여기 딱 깨지면, 여기 인근에 가가 딱 찾아보세요. 여기 깨지면 25만원 와요. 저 같으면 25만원 삽니다. 그리고 30만원 사는 거 보여드릴게. 딱 그럽니다. 30만원 딱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해요. 리바운드 나온 거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잘 포착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빠지는데 들고 있는다고요? 그러면 언젠가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젠가.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날 수 있다니까요. 한강 가고 난리 나가지고요. 이 종목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매도 시그널 넣는데 무시하고 버티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운 좋았다니까요. 운 좋았어. HLB 이런 거 운 좋았다니까요. 새로 들어오신 분 있죠? 운 좋았다니까요. 꼭대기에서 이제 버티는 거 전부 개나 주라 그럽니다. 본인이 당해봤잖아요. 그죠? 개나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다시 올랐잖아. 이거 본인들한테 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인들한테 독이라고요. 왜? 야, 적당히 버티니까 웬만큼 오대.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 다 토해낼 때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근데 막 부러서 났죠. 버티니까. 이야, 버티니까 되네. 그게 독이라고요. 그게 독. 그러면서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처지는 장에 막 더 들어가잖아. 이게 깨지면서 밑으로 깨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어가가지고 와장창 끝장나는 겁니다. 겁을 딱 상실하고. 아유, 깨지도 안 던지거든. 왜? 여기서 이렇게 폭락한 걸 맞았는데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라가겠지. 주식은 장기 투자라더라. 있는 거 없는 거 물탑니다. 아유, 모르겠다. 저번에도 올라갔는데 이번에 뭐 대출 좀 더 내봐야지. 그래서 뭐 담보대출이 또 났죠. 신용대출 단기대출 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땡겨가지고 딱 넣었는데 밑으로 딱 쳐지면서 폭락 넣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가산탕진하면서 망하는 케이스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저도 예외 아니고요. 저는 주식 아니었고 선물 옵션이었고요. 무서운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덤비 들면 공부 안 하고 덤비 들면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는 줄 아세요? 종목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간다고 안 살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마음만 흔들려요. 야, 갈 것 같은데. 이거 갈 것 같아요. 가는 거 패스하자고요. 가는 거. 이중바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갔다가 눌려가지고 이중바닥 갈 때 가도 안 늦다고요. 그러면 그 양봉 내지는 여기 저점 확인됐지 않습니까? 추세선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자, 세율야. 추세선 이렇게 또 나온다고. 그죠? 여기 올라갔다 여기 눌려주고 여기 안 깨고 올라가는 것 같으면 여기서 사도 안 늦다고요. 옵션 만기일에 풋옵션 늘어나네요. 20억. 그럼 조금 더 땡겼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패스입니다. 가고 싶은 방향 아직까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안 좋아요. 피해야 돼요. 먹으려고 달라들지 마세요. 야, SDI가 세긴 세네. 여기서 살 수 있다 했는데 사지 마세요. 그냥 패스합시다. 최고 센 놈이 최고 잘 간다니까. SDI가 최고 괜찮다고 했다 들었다. 1번. 여기 중에 SDI가 최고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들었다. 1번 들었다. 1번. SDI가 최고 좋아요. 여기 살만한 자리는 맞아요. 사지 마세요. 그냥 피합시다. 그냥 공부나 합시다. 야, 어떻게 움직이네. 공부나 하자고요. 거의 안 틀려요. 거의 잘 안 틀린다고요. 왜? 이전의 흐름들과 여기 수급이나 이런 거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겐또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상향인데 팍 쳐졌기 때문에 여기 오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샀으면 또 먹었네. 그죠? 삼성전자 밑으로 확 쳐졌어. 여기도 뭐 안 깰 가능성은 높은데 부담되는 자리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하이닉스는 안 좋다 그랬어요. 깨졌어요.
올라와도 다시 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별로입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수급도 안 좋아요. 계속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왜, 기관 외국인 계속 패대기 치면서 밑으로 쳐졌다고요. 언제? 여기 위로, 82,000 위로 올라갔다가 밑에 눌려주는 여기 인근까지 안 오면 안 한다고요. 안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달라요. 1등이기 때문에. 44,000원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다음에, 오늘 아닙니다. 역시나 44,000원대에 대한 지지권은 확인되고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치. 44,000원이니까 잘 안 밀리네.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다음에 44,000원 딱 오면 지르면 돼요. 그러니까. 패스입니다. 패스. 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명 계시잖아요. 오기 하면 또 그렇나? 누님, 여기 갖고 있잖아. 요, 기다리세요. 일단. 짧게 잘할 줄 알면 적당히 끊고 막 이게 사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말하기가 좀 못한데 어차피 중장기도 가능한 종목은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기다리세요. 아직까지 제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전에 사고 팔고 했는데 본인들이 못 끊어냈고 뭐 들고 있었던지 그러려면 몰라도 저는 다 제 기준으로 다 청산 다 했습니다. 플러스 나고 다 청산 다 했어요. 야, 바이오가 갑자기 돌아서네. 와. 자, 이렇게 딱 보면, 한눈에 들어오죠. 핵심 업종 대표주들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지금 뭐가 가장 강합니까? 전기전자가 강하네. 그 중에서 가장 좋다는 SDI가 가장 강하네. 이렇게 업종별 분석을 하고, 닥터케이가 뽑아놨던 종목은 위에서 다 불었으네. 자랑이 아니라, 추세가 좋으니까 그렇다고요. 추세가 좋으니까. 그래서 뽑을 때 추세 좋은 우상향하는 종목 20이라고 딱 붙어가지고 목표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하시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기관 외국인 가지고 있는 종목에 숟가락 팍 꼽아라. 그래야 먹을 거 있다. 안 빠지려나 그러네. 그렇게 폭락 나왔는데도 안 빠져요.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고 싶은 겁니다. 싼 봐도 여기 살 자리 맞거든요. 근데 사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냥 지켜볼랍니다. 아이고 잘 가네 이러고 그냥 손가락만 빨랍니다. 왜? 배 좀 부르거든. 먹었거든요. 디저트 양껏 먹다가 배 터져요. 안 돼요. 먹을 만큼 먹었으면 그냥 아이스크림 조금 먹든지 말아야지. 나가다가 뷔페 나가다가 더 맛있는 거 보인다고 몇 숟가락 더 먹으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치고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뽑아내는 눈이 닥터K에게는 있다고 생각되시면 공부하세요. 어디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알려드릴게. 공짜예요. 공짜. 공짜. 조선주 조종 준다. 하여튼 사고 싶은 종목들 조선,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건설, 전기전자는 밑에 순위가 좀 처지긴 한데 삼성전자나 이런 거 현대차 이런 거는 적당히 사놓을 건데 현대차 조금 썩 죽었어요.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밑으로 확 쳐졌기 때문에 현대차는 순위에서 많이 뺍니다. 저 기준에서 다 팔아라 그랬어요. 분명히 닥터K 치면 딱 나와요. 원래 닥터K 치면 낚시하는 분 나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밀렸어요. 이제 없어요. 저기 밑에 있어요. 원래 제가 구독자 40명이었고 그분이 천 몇백 명이었거든요. 없어요. 닥터K 치면 전화 옵니다. 이제 그분 1500명 그대로네. 저는 40명에서 1600명 됐고 저분 까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딱 누르면 됩니다. 이거 딱 누르고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세요. 재생 목록 들어가면 주식 기초 강의 1편부터 차근차근 보세요. 순서까지 다 생각했습니다. 10분 분량밖에 안 되니까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 중간에 궁금한 예를 들어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뭐지? 피보나치라고 하던데 뭐지? 찾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일이 안 보여드릴게. 광고 나오고 막 수동하고 하려면 힘드니까. 그리고 맨 먼저 볼 거 이거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엑기스만 여기 뽑아놨습니다. 여기 13개 있죠. 공부하는데 하루만 딱 공부하면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완전 핵심 엑기스입니다. 근데 이거 공부 안 한다고요? 공부 좀 하라는데 공부하고 댓글 좀 달아라는데 다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댓글 안 달고 공부 안 한 사람 앞으로는 질문에 답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딱 집중 케어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답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차별대우 한다고 분명히 공지했어요. 공부 안 하고 실렁실렁 하는 사람 싫어요. 물 흐려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라도 알고 싶어가지고 애착 있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자, 아침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가르쳐드렸고, 자, 마이 프렌드 상혁 공부하고 싶어서 저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거 짚어가겠습니다. 왜? 상혁은 나중에 또 공부 다 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짚어드려야 돼. 잠깐만요.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시간이 짧게 걸릴 것 같은데. 자, 은행 중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기업은행. 자, 은행주도 좀 턴하거든요. 자, 일일이 다 접근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지금 안 되겠어요. 나중에 장중이나 시간 날 때 장 마치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 저항 뛰어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냐, 추세선 딱 긋고 지금 지지되는 권역인 것 같은데 어떻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두산바켓. 자, 간단하게 그럼 말로 설명합니다. 나중에 차트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지금 했던 종목 중에 기업은행 살만한 자리는 맞는데 지금 장이 안 좋은 거 일단 패스. 그리고 대림산업도 턴하고 추세 상승 추세 맞긴 한데 후발주기 때문에 패스. GS건설이나 현대건설 할 겁니다. 두산바켓, 닥터케이가 벌써부터 이야기해놨는데 너무 꼭대기니까 패스. 아시겠죠? 두산인프로코어는 할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일단 할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로코어를 닥터케이 항공, 비서, 경희가 이거 어때요? 딱 뽑았어요. 공부 좀 하라니까 공부만 좀 하면 지금 감각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하고 달라요. 10년 동안 닥터케이 옆에 있으면서 이야기 점심시간 때마다 들었어. 그러면 보는 눈이 좀 생겼는데 공부를 안 해. 대박 혼을 내줘야지. 폴라포가 때렸는데 이제는 폴라포 아니고 더 딱딱한 걸로. 비비빅이 더 딱딱하다 했나? 손바닥을 그냥 혼을 내줘야 되겠어. 돈 벌기 싫으면 그럴 필요 없죠. 두산 인프라코는 할만합니다. 모양이 이게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거하고. 그죠? 여기서 붕 터니까 이래 되죠.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모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할만하다는 거지. 오늘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들. 뽑아놓은 눈이 좀 생겼다니까? 뭐야? 그것도 뽑아냈다니까? 그거 뭡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어때요? 그랬다니까? 여기서 그랬다니까? 여기서? 삼성 엔지니어링 어때요? 어떻기는 괜찮네. 좀 보내. 이랬다니까 그 다음에 날라갔어요. 좀 본다니까 요새. 왜? 옆에서 하도 이야기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잖아. 제가 같은 사무실이 있거든요. 제 방송할 때 옆에서 다 들어요. 귀에 딱지 않지 않겠습니까? 벌써 10년인데 방송 들은 거는 뭐 1년 반이지만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딱 올라가는 초입에 살아하잖아. 닥터K가 이거 어때요? 한다니까. 어떻게는 괜찮다 그러잖아요. 붕 가잖아요. 간다니까. 여러분들 적으면 알아도 돼요. 우리 은행도 추세는 돌파했는데 뭡니까? 전고점 인근이고 은행주는 별로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현대해상도 돌파는 했고 눌림목 동그라미 치놓은데 거기 가면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한 거는 밤에 뭐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재밌어요. 재밌어. 왜 웃었는가 하면 국민연금 대차 그 뭡니까 주식 빌리지 주지 마라 하는데 글 밑에 내가 시박 동의 이렇게 하면서 동의한다고 했거든요. 야, 우리 돈으로 왜 씨박 빌려주는데, 진짜, 짜증나게. 우리 주식 개미들한테, 내지는 개미란 표현도 쓰기 싫지만, 개인 투자자들, 연미기는 공매도 때리는 애들한테 빌려주는 거잖아. 우리한테는 연락에 빌리기 힘들게 다들 돼 있고, 왜 빌려주는데, 우리 돈으로. 우리 돈이잖아. 요, 국민연금. 깨지면
깨지면 책임지는 놈 하나도 없고 연봉은 개 지랄맞게 많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깜빵 가 있고 아 쌍욕 나온다 진짜. 자 가라앉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패스하셔라. 패스하셔라. 올라가도 그냥 패스하셔라. 그죠? 양봉서도 패스하셔라.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9시, 10시 반 돼가지고 중국 개장해가 중국이 막 아작이 나면 괜히 조금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잽싸게 못 팔고 나오면 아작 나요. 그러니까 패스하셔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이 닥터K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거래 정지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종목 안 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 관망하면서 시장 안정 찾을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시장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들 사진 핸드폰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세네. 야 죽이네. 그죠? 이거 하나 찰칵해놓고 나중에 관심 종목에 등록해가지고 착착착착 돌려보면서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한 달도 안 돼가 20%씩 먹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먹어야 돼요 도대체. 그죠? SK이노베이션 얼마 되지도 않아가 10% 이상씩 먹고 하면 됐죠. 얼마나 더 먹어야 됩니까? 욕심 버리시고 파다닥 끓이는 개별주 들어가지 마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개잡주 잘못 들어가면 착살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뭐 이건 좀 낫긴 하지만 잘못하면 끝장나요.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 아작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형 우량주로 접근하는 여러분 되셔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하도록 하죠. 자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간 방송하고요. 오후에 중간 스팟시장 장 체크 또 합니다. 오후 마치고 4시에 하루 장 어떻게 마감했는가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체크합니다. 그리고 오후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여러분들 선수 만들기 위한 분봉매매 강의하는데요. 종목 상담도 가능하고 제가 이제 500만원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실전 매매 들어갔습니다. 얼마를 벌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고요. 분봉 매매 어디서 매수 포인트 어디서 매도 포인트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 되실 겁니다. 나 주식 아는데 하면서 그냥 나가신 분 많은데 사고 파는 자리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할 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SNS로 공유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날리십시오. 그리고 같이 보자. 공짜니까 손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을만 하다 아니면 신뢰가 갈만하네 하면 계속 보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뻥이다 싶으면 안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돈을 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죠? 회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대신에 좋아요 눌러줘야 돼요. 제가 무료로 하는 대신에 보는 분들 괜찮다 싶으면 좋아요는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힘이 나죠. 싫어요 3개 좋아요 3개 있으면 제가 힘 빠져서 하기 싫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가능합니다.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 하시면 되고요. 공식적으로 닥터K에게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넣을 때 요새 광고 5천원 법니다. 한 하루에. 자 하루에 방송 6시간 이상 시간 하는데 5천원 버는데 여러분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그죠?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 흔들릴 때는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 방송 아까 공부할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녹방 나중에 한번 봤다고 그냥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보면 분명히 다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녹방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올려놓은 방송들 한번 차근차근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딱 I'm Dr. K 야 I'm Dr. K 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yeah.